하와이 휴!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무한의 계단 제가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자, 무한의 계단 지금 제가 안 한 사이에 새로운 이벤트가 또 생겼었더라고요. 설맞이 이벤트. 나 이거 왜 몰랐냐? 그리고 보면은 아씨 말괄량이 스킨 요거 플레이를 하다보면 도깨비 방망이를 얻을 수 있는데 이거를 뚝배기를 깨서 뚝배기 6번 치면은 퀴즈를 풀 수가 있거든요. 무한의 계단 비즈니스맨 넥타이 색깔은 이거는 빨간색이잖아요. 그렇지. 오 뚝배기 복을 불러드리기 위해 차고 다니는 이 물건은 무엇이냐? Show me the money. 2번 아주머니, 3번 복주머니. Show me the money는 에반데 복주머니죠? 그렇지. 무한의 계단 도시맵 하늘에는 특이한 구름이 숨어있어. 무엇일까? 오. 유튜버 찬스 쓰겠습니다. 아, 정답은 오리라네요. 오리? 오리가 있어? 잠깐만, 오리 한번 확인하러 가보자. 도끼, 일단은 도끼 방망이 계속 얻었고. 와, 저기 있다, 오리! 보이시죠? 와, 저걸 어떻게 알아? 아, 그리고 골드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도끼 방망을 좀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 황금 엘리베이터! 쭈쭈쭈쭈쭈쭈 올라가면서 자동 파밍. 도끼 방망이 자동 파밍 개꿀. 파밍을 나선다. 도깨비 방망이 주세요. 계속 주세요. 계속 쭉쭉쭉쭉 올라갑니다. 자, 진짜 이제 900점도 찍었고 최후의 도전. 자, 1000점 도전 조만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벤트로다가 다시 한번 뚝배기 뚝배기. 새해를 맞이하여 우더른께 인사로 하는 절을 뭐라고 할까요? 브랜절, 뇌절, 108배. 이거 다 엄청난 절들인데요. 답은 뭐 3배죠. 자, 도깨비 방망이 좀 더 파밍합시다. 천점 끌어 오 어자. 침착하게, 아, 신중하게 계속 바꿔가면서 쭉쭉 올라가줘요.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오 오, 순식간에 600점 돌파! 700점을 향해서 가고요. 오늘 900점도 갈 수 있겠는데, 이 페이스면은. 오늘 컨디션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그런지 더 잘 되는 것 같기도 해. 그리고 일단은 맵이 굉장히 운이 좋게 잘 뜨고 있거든요. 직선 구간이 많이 생겨가지고.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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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우와! 부활해. 달려! 아, 근데 일정한 페이스에 맞춰가지고 계속 해야지 그 안 헷갈리는데 나중 가면은. 오! 베스트 스코어 뚫었다! 잠깐만, 천점! 어림없네. 아, 급했어 마지막에. 아, 천점까지 단 3걸음. 이벤트를, 이거 퀴즈를 계속 풀다보면 캐릭터들도 준다고 하거든요. 설날 이벤트 캐릭터들도 있어요. 새색시와 홍길동, 꼬마도령, 대장금. 잠깐만, 500다이아네? 하피 뉴 이어! 하피 뉴 이어! 야, 얘 진짜 커였다. 잠깐만, 이거 뒤에 막 한글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꼬마 캐릭터들은 이 자리를 많이 안 차지하고 액션도 뭐 그렇게 막 화려하지 않아가지고 점수 올리기에는 굉장히 좋은 캐릭터인 것 같은데요? 어, 왜 이렇게 잘 돼 오늘? 뭐지? 이거 이러다가? 점수 떨어질 기세야. 자, 다음은 또 누구죠? 새 섹시 존재하지 않는 제 부인을 무한의 계단에서 찾나요? 여보! 달려요! 새 섹시 캐릭터도 괜찮은데요? 다이아 캐릭터들이 그 이펙트가 화려하지가 않네 다. 아, 그리고 또 이 친구가 또 굉장히 커요미 그 자체입니다. 아, 새로운 마스코트를 찾은 것 같아요. 말괄량이 짜잔. 말괄량이 같은 경우는 캐릭터가 굉장히 다양한데 공룡인형, 와, 이것도 겁나 커였다.
태권도 말괄량이, 그리고 아이돌 말괄량이, 그리고 아씨 말괄량이 요거다. 요거로 가봅시다. 짠짠짠짠짠. 오, 너무 커였고. 오, 얘도 그 꼬마 도령과 마찬가지로 덩치가 작아가지고 일단 달리는데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거든요. 이펙트도 뒤에 핑크핑크하게 귀엽게 되어 있고 외모도 너무 깜찍하고요. 왠지 새로운 주 캐릭터 각이야. 여러분들은 요번에 나온 스킨 중에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지금 현재까지는 이 친구. 그리고 또 더 있거든요? 이 보디빌더 스킨 중에 새로운 스킨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이고, 돌쇠 보디빌더. 어마무시하다. 어이, 돌쇠, 한번 달려보자고. 오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오. 돌쇠답게 엄청난 힘을 자랑하는 듯한 느낌의 포스를 보여주네요. 이거 쌀포대 뭐야? 이 높은 계단을? 쌀포대를 이거 그냥 너무나 쉽게 올라가는데요? 근데 얘도 좀 덩치가 커가지고. 아, 별로다 캐릭터. 자, 오늘 천정공기 말괄량이로다가 한번 맡아나 봅시다. 와, 진짜 천정은 단 한 번도 뚫어본 적이 없는 영역이거든요. 오늘 맵이 좀 잘 뜨는 것 같아. 운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집중하면은 천정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약간 천천히, 굳이 급하게 할 필요 없으니까 페이스만 좀 유지하면서. 그래도 진짜 초창기 실력에 비하면 많이 늘긴 했어. 오, 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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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천천천천. 자, 일단 점수 안 보고요 그냥 계속 달려볼게요. 달리는 데만 집중할 거예요. 자, 쭉 간다. 계단에만, 난 지금 계단밖에 안 보인다. 점수 안 보인다. 여러분들 천점. 아, 멀었네. 아, 맵이 좀 어렵게 떴는데 이거. 렉 걸려서 갑자기. 아니, 천점 뚫기 왜 이렇게 힘든 건가요, 진짜로. 아, 이게 무한의 계단이 말이죠. 볼 때는 굉장히 단순해가지고 이거 뭐 이렇게 점수 올리는 건 겁나 쉬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면 할수록 약간 이게 어려운 게임이라고 해야 되나? 고득점 하기가 굉장히 좀, 이것도 빡센 게임인 것 같아요. 나중에 하면은 진짜 손가락이 아파가지고 못하겠다니까? 하다 보면은 약간 손가락에 마비 오는 듯한 느낌이 살짝 들어. 자, 점수 안 보고 쭉쭉 갑니다. 가자, 집중, 집중, 집중. 최대한 위쪽에서 죽어야지 이거 희망 보여요. 우와, 위험했다, 방금. 오. 나 지금 점수 몇 점인지 몰라요. 지금 진짜, 나 순수 계단만 보고 있어. 계단만, 앞만 보고 달린다. 아! 오, 928점. 새새끼님, 제발. 아! 너무한 거 아니요, 진짜? 바꾸는 타이밍만 좀 신경 써보자. 오케이. 바꿔주고, 바꾸면서 올라가고. 아! 역시 약간 무식으로 해야 되나? 너무 약간 본능적으로 해야지 더 잘 되는 듯한 느낌이 있어, 이게 게임이. 뭐랄까? 감각으로 플레이해야지 나중 갈수록 더 잘 되는 느낌이거든요. 고백 좀 가겠는데? 지금 부활을 쓴 상태라 여기서 죽으면 끝이에요, 또. 와, 진짜 900점이 마의벽이네, 이거? 진짜 한 900점까지 부활 안 하고 가야지 깰 수 있어. 그냥 부활 없다는 생각으로 진짜 초집중해서 가자. 오, 방금 위험했지만 천천히. 왠지 좀 어려운 구간이 나왔을 때는 좀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정신줄 놓을 것 같아. 집중해, 유지야. 고지가 머지 않았어. 맵 너무 좋고 여기서 실수만 안 하면 된다. 900점 돌파. 천점 머지 않았어. 조금만 더. 100점이야 여기서. 베스트스코어 돌파. 제발 천점 돌파.
아! 계속 가자. 어디까지 갈 수 있나 도전해 봐. 오! 오! 와! 구했어. 구할까지 남았어. 아! 아, 드디어 천정 공기 맡았습니다. 이것이 설날 버프인가요? 뭐든지 좋습니다. 찍은 게 중요하죠. 아, 말괄량이가 달비었던 것 같기도 하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무한의 계단 설날 이벤트 새로운 캐릭터들 예, 업데이트된 거 한번 살펴봤습니다. 점 클럽 드디어 입성했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아, 여러분들도 마음에 드는 설날 캐릭터들 많이 뽑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형들 휴바.